디자이너 백부터 명품 백까지 구매할 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진짜 가격 대비 잘 드는 디자이너 백들 그리고 명품 백들을 자 이제 가격대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야심차게 구매한 가방이고요. 너무너무 잘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명품 백 이게 약간 애물단지더라고요. 1,700만원이에요. 가격이 무섭게 올랐죠. 명품 백 중에서는 만족도 최고입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진짜 뽕 뽑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저는 디자이너 백부터 명품 백까지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좀 사봤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구매하다 보니까 저의 명확한 기준이 있기도 하고 제가 20대에 첫 명품 백을 샀을 때 정말 어렵게 구매했었던 기억도 있다 보니까 우리 물랑이분들이 디자이너 백부터 명품 백까지 구매할 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 만들게 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찬 백들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저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데일리로 활용도가 높은가? 미니백 좋잖아요. 귀여운데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저는 활용도 높은 데일리백을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패드나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선호하기도 해요.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 백들은 실용성 위주로 명품 백들은 오래오래 들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명품 백 들 먼저 소개를 해보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명품 백들을 자 이제 가격대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랑이분들 가격대별로 추천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100만원대 명품백은 없습니다. 자, 200만원대부터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기준 100만원대 명품백은요. 프라다의 리나일로 호보백이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의 첫 명품백이었어요. 프라다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매한 저의 인생 첫 명품백이었고요. 매장에서 산 거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해요. 가장 무난한 블랙으로 선택을 했었고 제가 그때 당시 구매를 했을 때가 115만원 정도로 가격대는 100만원 초반대로 기억을 하고 이때 당시에 프라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5%의 추가 할인까지도 진행을 해줬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5% 추가 할인까지 받고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20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쉽게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일론 백이 200만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아 조금 고민해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짧은 스트랩끈 하나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게끔 스트랩끈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나 국내여행 혹은 간단하게 외출할 때도 스트랩끈만 갈아 끼우면 활용도가 많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들었고요. 지금 백화점 기준가로는 250만원 이 가격대면요. 생각보다 더 선택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고민하고 구매해야 되는 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대라면 합격이고요. 250만원 이라면 조금 쏘쏘일 것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물랑이분들은 조금 고민해보고 구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300만원대에서는요 셀린느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셀린느에서 진짜 야심차게 구매한 가방이고요. 미디엄 스트랩 아바백이라고 해서 315만원이에요. 셀린느는요 가격 상승폭이 크지가 않아요. 보통 명품백들은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가격을 빡빡빡 올리는데 셀린느는 가격을 막 올리지 않아서 그 점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요 명품백이 대놓고 이렇게 명품 로고가 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셀린느 안에서 그 대표적인 트리용백이라고 해서 로고가 큰 게 있어요. 그거를 원래 구매를 할까 고민도 했었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로고가 잘 티나지 않는 이 가방을 구매를 했고 봄, 가을에 진짜 잘 메고 다닙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카프스킨이라서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이고요. 캐주얼부터 클래식한 의상에 다 잘 어울리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메고 나갔을 때 친구들은 이거 디자이너 백이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셀린느 티가 안 나서 저는 좋기는 한데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매장에서 꼭 들어보시고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래치도 크게 안 나고 가방 자체도 물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같이
보부상에게는 합격인 가방 중에 하나였어요. 자, 300만 원대 가방도 하나 더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가방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명품 백이거든요. 창원영 님이 모델이 자 미우미우 백이고요. 가장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2024년 SS 컬렉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애플 기준으로 노트북 13인치까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활용도도 너무너무 좋아요. 물건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막 쓸 수 있게끔 캔버스 소재인 것도 합격. 제가 이런 캔버스 소재 디자이너 백들을 많이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디자이너 백들 구매하다 보니까 저의 취향이 보여서 자 명품 백을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양옆으로 보조 포켓이 달려 있어서 물건도 넉넉하게 넣을 수가 있고 안에 노트북, 아이패드, A4 용지까지 정말 다양하게 수납이 가능해서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요. 미우미우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명품 백들 중에서는 최근 들어 가장 잘 들고 다닌 가방 중에 하나고요. 만족스럽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드디어 이제 400만 원대 명품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400만 원대 하면요 샤넬을요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큰 가방은 안 되고 진짜 작은 미니 WOC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가방을 제가 예물백으로 받았어요. 이제 결혼 선물로 남편한테 받은 가방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샤넬을 잘 몰라서 이제 오픈런을 뛰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WOC가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고 자, 그때 당시 구매 가격이 한 400만 원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470만 원 정도? 가격이 막 70만 원씩 올랐어요. 가격이 너무 무섭게 오르는데 이게 길어서 스트랩끈을 조절을 따로 해야 되고 생각보다 수납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딱 쿠션 하나 핸드폰 넣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저같이 보부상이나 실용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약간 애물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게 또 결혼 선물로 받은 거다 보니까 판매도 할 수가 없어서 모셔만 놓고 있고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WC가 인기도 정말 많고 샤넬 안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생각보다 좀 쏘쏘인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도 올해에는 꼭 들고 다니려고 다시 꺼내긴 했지만 아직까지 손이 잘 가지 않아서 한 번도 들고 나간 적 없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스티커가 있거든요. 스티커? 여기 스티커도 안 뗐어. 지금 방금 봤는데 여기 미세하게 샤넬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도 저 아직 떼지도 않아가지고 한 번도 안 뗀 제품인 게 너무 티가 나기는 하죠. 자, 여러분 샤넬의 클래식 미디움. 자,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만든 가방이기도 한데요. 자, 이 가방은요 제가 예물 가방, 이제 프로포즈 가방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 가격은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700만 원이에요. 가격이 무섭게 올랐죠. 근데 제가 이 가방을 딱 세 번 들었어요. 이걸 가방이 잘 안 들려지더라고요. 이게 램스킨이라고 하거든요. 이 램스킨이 기스도 잘 나고 찍히면 복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보다 가방을 더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캐비어라면 조금 더 나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어를 매봤는데 그렇게 저한테 잘 어울리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램스킨을 골랐는데 아, 뭔가 부담스러워서 잘 안 들게 되기도 하고 저랑 이렇게 샤넬이랑 있으면 잘 안 어울리지 않나요? 컬러도 금장이랑 은장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구매했을 때가 시즌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약간의 로즈 골드 색상이에요. 너무 비싸고 고가 제품이지만 생각보다 제가 잘 활용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쏘쏘인 제품 중에 하나고요. 수납력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물건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맸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있지만 저는 잘 안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 쏘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잘 든 가방은요. 샤넬의 투투백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출시한 가방이기도 하고 블랙핑크의 제니님이 들어가지고 정말 유명해진 가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저는 투투백에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 700만 원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이 투투백은요. 샤넬 가방 중에서 제일 잘 들고 다니고 클래식 미디움 WOC는 실패를 했지만
이 가방만큼은 여름 내내 그냥 주구장창 해외여행 다닐 때도 잘 들고 다닌 가방이에요.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아이패드도 넣고 다녔는데 활용도도 너무 좋고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서 명품백 중에서는 만족도 최고입니다. 돈 아깝지 않고 진짜 잘 든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블랙 컬러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저는 옷을 대부분 밝게 입는 걸 좋아하고 가방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투투백은 유행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2년 넘게 너무나도 잘 들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좀 클래식한 라인으로 넘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추천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명품백보다 더 뽕 뽑는 디자이너백도 소개를 해볼게요. 자, 디자이너백들 중에서 국내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백들도 있지만 해외에서 국내에서 잘 모르는 디자이너백들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이 가방은 제가 소개하기 앞서서 제가 약간 자랑을 해보자면 국내에서 이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우연히 타겟팅이 돼가지고 구매를 한 가방인데 저랑 똑같은 가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희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몰랑이분들 이 브랜드를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델보나 에르메스 스타일처럼 조금 더 가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로고보다는 가죽 소재 질감에 집중하고 싶은 몰랑이분들은 이 송몬트라는 브랜드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연히 인스타그램에 타겟팅이 돼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나도 잘 쓰고 있고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유행하는 델보 스타일이나 에르메스 약간의 그 로로피아나 느낌처럼 올드머니 느낌의 디자인 백들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30만원에서 50만원대 사이로 국내에 있는 디자이너 가방 브랜드랑 비교해봐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가죽 소재부터 캔버스 소재까지 소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퀄리티 면에서 만족을 했거든요. 실용적인 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져요. 저는 컬러만 다르게 스몰백, 미디움백 두 개로 구매를 했고요. 스몰백은 크로스로 멜 수도 있으면서 탑 핸들로도 들 수가 있어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여행용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안에 수납력은 진짜 최고예요. 전체적으로 캔버스 소재라서 유연한 점 그리고 이너 포켓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사이드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수납력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전 요즘에 가장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고 들고 다녔을 때 뭔가 저랑 똑같은 가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약간 나름 뿌듯하기도 했었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모던하고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디자인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행용으로도 합격이고요. 노트북 가방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요. 우선 저는 숄더백으로 메고 있는데 양쪽으로 메면요. 책가방처럼도 멜 수가 있어서 백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센스 있는 거는 뒤쪽에 벨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벨트가 뭐냐면 캐리어 위에다 이렇게 고정하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시거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약간 보부상 가방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겠지만 드파운드라는 브랜드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여름에 들만한 가방들을 잘 출시를 해요. 저는 캔버스 소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방 자체도 가볍고 유연한 소재에 어깨도 아프지 않아서 저한테 딱이거든요. 그리고 드파운드에서도 제가 두 가지 가방을 구매해서 잘 들고 다니고 있는데 가격대별로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민용 숄더백이에요. 린넨 소재로 여름철에 휘뚜루마뚜루 들기에 최고입니다. 진짜 가벼운 미니백이다 보니까 여행 갔을 때 저도 잘 들었고요. 동남아 여행이나 일본 여행 갈 때 물건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좋아요. 단점이 있다면 원래는 바닥을 지지해주는 바닥 고정 지지대가 없어서 물건을 넣으면 쉽게 늘어져서 물건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인 털실나라에서 사이즈 맞춰서 바닥을 구매를 했고요. 바닥에 지지대가 있으니까 물건 넣기도 쉽고 더 찾기도 쉬워서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 가방은 워낙 유명하고 연예인분들이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차정원님, 오연선님 등 정말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이 착용을 했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자, 이 가격은 109,000원인데 이제 할인가로는 한 8~9만 원대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질리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숄더 끈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물건을 찾기에도 쉬워요. 이너백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이 점도 진짜 합격 중에 하나예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매년 쓰기에 좋은 가방이고,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더 잘 맞는 가방이라서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써주기에 괜찮겠죠. 마른이라는 브랜드 가방이고요. 제가 몇 년째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안에 아이패드가 들어가서 수납력이 정말 좋아요. 천으로 되어 있어서 유연하면서 뒤쪽에도 되게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 주기에도 괜찮고, 저는 봄이랑 가을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거든요. 아울렛에서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100만 원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90만 원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짜 뽕 뽑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수납력도 괜찮고요. 아이패드도 들어가고요.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고, 숄더백으로도 멜 수 있고, 탑 핸들로도 쓸 수가 있어서 짱인 분들의 가방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내구성도 좋고, 이너 포켓도 있고, 가죽 소재도 탄탄해서 진짜 만족스러운데, 여러분 이거 공홈에서 구매하면 꽤 비싼데 아울렛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니 브랜드가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완전 추천. 자, 이 가방도 진짜 유명하죠. 한때 인스타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던 아크네 스튜디오의 베이커 토트백이고요. 저는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봄, 여름에 핑크 포인트로 줄 수도 있고, 뒤쪽에는 베이커백이라고 해서 소재가 우리가 정말 빵을 담았을 때 그 빵 가방처럼 파스락파스락 거리는 이 소재가 주는 독특함, 이 매력이 또 있다 보니까 봄, 여름에 포인트로 주기에도 너무 괜찮고, 스트랩 끈이 있어서 숄더백뿐만 아니라 크로스백, 그리고 탑 핸들로도 들 수 있어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4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디자이너백도 요즘 비싼 것들 많잖아요. 저는 아크네 스튜디오로 진짜 뽕 뽑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보니까 몰랑이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이너백 중에서 소개를 하고 싶은 거는 투에투아라는 가방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진짜 지겹게 잘 들고 다닌 가방 중에 하나예요. 컬러 자체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룩에 걸쳐도 잘 어울리고 패셔너블하게 쓰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보부상이라면 필수인 가방으로 추천드리면서 안에 노트북도 가능하고 A4용지도 가능하니까 진짜 물건이 넉넉하게 들어가서 만족도 최고입니다. 자,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디자이너백부터 명품백까지, 잘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잘 들지 않는 가방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들고 있는 가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보고 구매할게요. 여러분들 추천템도 궁금하고 오늘 제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